자시야, 아프냐? 에? 이 새끼 눈 뜨는 거 봐. 생각을 해봐, 이 자식아. 돈 먹은 놈이 아프겠냐? 때 먹은 놈이 아프겠냐, 이 자식아. 개새끼야! 내가 가만 있을 것 같아? 죽여버리겠어. 요 새끼 요거 아직 살아있네. 아! 저요, 아버지. 그래, 우리 꼬맹이 창수. 네가 왜 늦었냐? 응? 꼬맹이가 뭐예요, 꼬맹이가? 나 지금 쟤네가 몇 갠데. 알았다, 알았다. 별일 없으면 오늘 식사 하나 같이 하시죠. 전 7시에 레스토랑 예약해놨어요. 그 오실 때 옷 좀 신경 써서 오세요. 효이도 올 거니까. 누구를 데려온다고? 소희가 누구냐? 제 약혼녀요. 약혼자라고? 아, 네가 약혼을 했단 말이냐? 어쨌든 그 웬만하면은 오실 때 그 긴팔로 좀 입고 와주세요. 제가 걔한테 아버지로 변호사라고 얘기해놨으니까. 뭐 내가 변호사라고? 아니, 아니 그건 될 거야. 근데 네가 약혼을 했단 말. 아가씨, 술을 따르려면 꽉 잔을 채워야지. 이게 무슨 짓이야, 이게. 아버지. 꽉. 아버지. 그래. 근데 뭐, 아니. 이 녀석이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던가? 응? 네, 평상시에 아버지 얘기 많이 했어요. 그래? 이 자식이 뭐라고 했어? 존경스럽고 또 타의 모범이 많이 될 뿐이라고 그랬어? 그래서 아버님 주로 어떤 사건을 맡으세요? 맛있다.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게 알아들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그러니까 뭐 닥치는 대로 다 하는 거지.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이제 그 남의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는 놈들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아주 잡아가지고 아주 착살을 내. 맞아요, 맞아요. 아버지가 설득력이 좀 좋으셔가지고 좀 해결을 좀 잘 하시는 편이야. 아, 정말요? 자기야. 저는 남의 돈 떼어먹고 장난치는 사람 정말 싫어하거든요. 그렇지.
이거 내 생각하고 아주 똑같네. 아주 끝장을 내야 돼, 그런 놈들은. 그럼. 근데 곧 은퇴하실 거래? 누가, 내가? 아, 너무 아쉽네요, 아버지 같은 분이. 아, 하루 종일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는 거 이제 그럴 나이 지나셨지. 그죠, 아버지? 야, 인마, 나 아직도 팔팔해, 이팔 청춘 여자씨가. 아이고, 참나. 아버지도 이제 노후 대비란 걸 좀 하셔야죠. 어머니 계셨을 때 뭐 어머니가 다 챙겨줬지. 지금 혼자시잖아요. 오빠. 아버님, 오늘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. 아이고, 나도 아주 즐거웠어요. 소희라고 그랬나? 네. 자기 노래 알아? 아, 우리 엄마 어렸을 때 이 노래 자주 불러주셨거든. 후회하지 마라. 아, 괜찮아. 아, 우리 이왕 이런 거 노래 한 곡 땡기러 갈까? 응? 에? 좋아요. 보고 좋아. 아 왜? 오빠 놀고 싶다고 했잖아. 가자. 그래. 노래방 가자.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. 아마마마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난 변호사가 고래 타고 난 직업인 줄 알았는데 아버님 재밌으신 것 같아. 아버지? 오빠도 아버지처럼 돼야 돼. 나도 저런 아버지 모습 처음 본다. 뭐라고? 아니야. 아, 기분 좋다. 어때? 괜찮아? 완전 재밌어. 내가 2차, 3차, 4차 계속 쏠 테니까. 네, 잠시만요. 화장실 좀 갔다 갈게요. 아, 그래.
내가 그 마이크 시스템만 제대로면은 그리고 무대가 좀 있어야 돼. 저 정도 갖고. 아유 지금도 멋있어요. 해 보여준다니까. 아 근데 아버님은 아. 어머니 언제 만나셨어요? 아 우리? 네. 지금 몇 살 땐가? 아,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만난 거야. 그럼 CC? 에이 우리 때는 CC란 말 같은 거 없었어. 그냥 나도 여자친구도 없었고 시골에서 왔고 우리 마누라도 남자도 없었고. 어디 가냐? 너 땅 새끼야. 누네 밤에 나오니까 재밌냐? 왜 나이 든 사람은 밤에 다니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냐? 어? 그런 법이 어딨어? 노세요 노세요 재밌게 노세요. 예? 아 옆에 이쁜 아가씨 딱 끼고 쓸데없는 데 간섭하지 말고 꺼져 이놈 자식아. 아 저기 우리 동료야 동료 직장 동료. 아 아버님 주위에 좋은 변호사 많다고 많이 들었어요. 네 반갑습니다. 변호사? 아니 이 노인네가 변호사라고? 변호사래 씨발 변호사래. 야 나 가. 네.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? 어? 야 네가 그 꼬맹이 창수냐? 누구십니까? 아 그럼 여기는 자 시기. 아 앞으로 며느리 될 사람이네? 보이냐? 이거 네 애비가 아침에 선물을 준 거거든 이거. 네 애비가 통화할 때 양아치 새끼 저 존나게 나를 밟았다고 씨발. 근데 변호사? 변호사? 자식이 이렇게 존나게 문신하고 댕기냐? 씨발 변호사네 씨발 진짜. 아! 오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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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비 아직 은퇴할 생각 없다, 응? 그러시든지 말든지